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방송도 안 켜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유튜버분들 세팅해주러 막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고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이제 친분이 있거나 저한테 요청이 오는 분들 중에서 제가 촬영을 가서 할 분들만 가서 도와드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원격으로 세팅 같은 거를 많이 도와드려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세팅을 하다 보면 이거 RMA, Babyface Pro, FS 이거에다가 쌉을 이용해가지고 2컴 오디오 막 세팅을 해가지고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저번에 세팅 같은 경우는 재원님 원격 세팅하는 데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었고 한 번도 이제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강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물론 오늘도 그걸 찍을 건 아닌데 이 세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세팅 말고도 방송 장비 같은 거를 솔직히 도대체 방송 장비 뭐 사야 돼요? 이거 솔직히 비싸잖아요. 이거 100만 원이 넘어요. 전버전 프로가 100만 원이었고 프로 FS 오면서 110만 원으로 비싸졌어요. 1월 11일 지금 기준으로는 20만 원 할인해서 9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분들이면 지금 사세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돈 있으면 무조건 이거 사세요.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에 5인백 필요 없어요. 방송하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드라이브 안정성도 그렇고 라우팅 기능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방송용으로는. 그래서 방송 장비 이거 비싸니까 좀 싼 거 그래서 2컴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원컴 세팅을 하더라도 방송 장비 도대체 뭐 사야 되는지 사고 나선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일단은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영상 설명에도 보시면 제가 모든 영상에 링크가 다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쟁전자 카페 눈쟁이.com 있죠.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눈쟁이.com을 진짜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게 제가 도메인을 사뒀어요. 기억하세요. 눈쟁이.com 여기에 이제 컴퓨터 관련 정보만 이제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안 만들더라도 제가 이런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오버클럭 가이드는 최근에 좀 많이 안 했지만 추천 견적 컴퓨터 보실 분들이라면 추천 견적 여기 다 적어놨어요. 뭐 사야 되는지 다 적어놨고 그 추천 견적 하면서 메인보드 좀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메인보드 뭐 사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방송 장비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 아 저 이거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와 보시면 제가 진짜 다 적어놨어요. 캡처보드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마이크, USB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뭐 마이크 스탠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사야 되는지 원컴용, 투컴용 나눠서 적어놨고 뭐 플러그인 이것도 얼마 전에 추가한 겁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 이거 뭔가요? 눈쟁이님 그 꼭 써야 한다는 그 플러그인 이름 뭔가요? 이겁니다.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 아이조토페 RX8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어? 씨 할인 끝났네. RX 엘리멘트가 이제 제일 낮은 거거든요. 여기 아이조토페이 이 위에 거 써도 다 들어있는데 엘리멘트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할인할 때 29달러예요. 할인할 때 꼭 사세요. 할인 엄청 자주는 아니고 좀 자주 합니다. 29달러일 때 사면 여기 이제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도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우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쓰는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도우입니다. 저는 스탠다드를 샀는데 제일 싼 거 사셔도 돼요. 이거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최고 등급 그 수트인가 그거를 90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는 그거 써보셔도 돼요. 뭐 다른 도우 쓰셔도 되는데 저는 에이블톤 라이브를 씁니다. 여튼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고 여기 EQ 그리고 컴프레서 전부 다 무료 습니다. 유료 플러그인들을 여러 개 결제했어요. 웨이브스랑 이런 데서 여러 개 결제해서 다 써봤는데 그런 거 쓰다 보면 가끔씩 인증 과정에서 막 문제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튕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건 무료 플러그인들을 요즘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는 이제 RX7 옛날 버전인데 상관없습니다. 최신 버전이 옛날 버전인데 다 똑같은데 설정창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걸러주죠. 저는 이제 좀 많이 걸어놨는데 집에 노이즈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대로 걸었는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 12 지금 좀 들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12로 하면 들리죠? 아 근데 마이너스 12로 보통 두시면 돼요.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먹먹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 킨 거랑 끈 거 차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킨 거고 이게 끈 겁니다. 들려요? 엄청 잘 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옆에 돌아가는 아씨 시끄럽다. 공청기는 좀 약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촉촉하게 해주는 거 가습기를 풀파워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이 정도.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면 옛날에는 콘덴서 마이크들을 쓰다가 비싼 것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다 버렸습니다. 다 안 써요.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로 넘어갔고 콘덴서 마이크를 쓰면 보통 이제 그 집에 방에 룸튜닝 같은 것도 보통 아무것도 안 돼 있으실 거고 컴퓨터에서 팬 세팅도 보통 꽤나 마이크에 잘 잡힐 정도로 시끄럽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플러그인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시중에 무료 플러그인들 막 여러 개 있어요. OBS에도 막 RN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막 다 있는데 그런 걸 쓰면 먹먹해져요. 너무 심하게 먹먹해져요. 그러니까 노이즈만 제거된다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다 깎아먹는 느낌인데 이 플러그인은 기본 세팅 정도에서는 목소리는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살짝만 깎이고 지속적인 노이즈들이 다 걸러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이즈예요. 막 갑자기 생기는 키보드 소리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걸러지진 않아요. 대충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지금 말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팅하시는지도 대충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장비를 보시면 다 있어요. 싹 하, 쌉을 사라. 지금 라이젠 3세대도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4세대 게임 거 쓰고 나서 G6 버그 생겨가지고 아니 지지직 탁 하고 소리 나가요. 뭐 이거 패치 좀 해주세요. 펌웨어 나 9버전으로 뭐 별짓을 다 해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쌉을 패치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거 말고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렇게 웹캠들 있고요. 미러리스 요즘 뭐 트위치, 아프리카 등등 미러리스로 최근 한 11월? 11, 12월 작년? 이때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바꾸시던데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을 렌즈 뭐 사야 되는지 카메라 뭐 사야 되는지 카메라 배터리 카메라가 배터리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어댑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거는 소니 알파 6400입니다. 근데 소니는 별걸 좀 다 만져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캐논은 아무 세팅도 안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근데 선명하지가 않죠. 캐논은 전부 다 풀 HD라서 플래그십까지 봐도 R6, R5 이런 거까지 않는 이상 다 풀 HD입니다. 아 M6 마크2가 4K일 거예요. 노크로 90D, DSLR 빼고 미러리스 중에서는 아무튼 캐논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소니 하셔도 됩니다. 선명하죠? 4K 다운스케일링 FHD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녹화를 QHD로 땡기고 있으니까 다시 업스케일링까지 땡겼는데도 선예도가 이 정도예요. 캐논으로 만일에 세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 가시면 됩니다. 이거 바디랑 렌즈랑 해서 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캡처보드 등등 한다고 해도 한 120 정도면 이거 맞춰요. 거기다 조명 한 3개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명 3개만 틀어놨습니다. 정면 3개 밑에는 안 써요. 밑에는 전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서 밑에 틀고 쓰면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기 보이네. 안경이 보이네요. 제가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서 안경이 이거 밑에 튼 거 보이네요. 하나만 틀었는데도 이 정도 채워지죠? 좀 작은 거 써가지고 그 뭐 룩스패드 2라든지 뭐 등등 조그만 다른 것들도 여러 개 써봤는데 너무 자리 차지 많이 해서 전 게임하는 사람이라 그건 싫고 전 진짜 조그만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좀 더 테스트 해보고 있긴 한데 이것도 완벽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거 보고 100% 아 오로지 다 믿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좀 응집해서 어느 정도 써본 것들이랑 해서 다 넣어둔 거지 이걸 100% 믿고 아 저렇게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조명. 조명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라이트 엘가토 키라이트 3대 씁니다. 다 떼고 이걸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엘가토 스트림 덱으로 컨트롤이 돼가지고 이렇게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껐다 켰다 바로 너무 좋아요. 휴대폰으로도 되고 나머지 그런 거 컨트롤러 없는 조명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밑에 IoT 있습니다. IoT 스마트 플러그라고 있는데 이거에다가 멀티탭 꽂고 거기에 조명 싹 다 몰아둔 뒤에 이거를 쓰면은 휴대폰으로 무선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많아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계속 리프레시 계속 시키고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투컴 세팅용으로 원래 AG06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AG06도 써봤지만 투컴 방송용으로 단점이 너무 많은 그런 친구라고 해야 되나?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 이제 찾아보고 저도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저거를 그냥 검색만 해보고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디지베이스 지금 근데 안 쓰고 있어서 디지베이스는 빼놨고 온컴 5인패 에보4 요것도 사서 써봤고 루이트 스트림 4x5 요거가 이제 이거 대체할 만한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인데 나머지가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라우팅이랑 루프백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뭐 프리앰프 퀄리티라든지 막 노이즈 타고 막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지만 좀 가격이 많이 싸요. USB 마이크 이런 것들도 사서 전부 산 거예요. 협찬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딱
스펙상으로 마음에 드는데 뭔가 이건 내가 써서 직접 제품을 확인해보고 확실해졌을 때 이건 좀 말을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사봅니다. 저는 이미 끝판왕 세팅으로 다 해놨는데도 밑에 급 제품들을 다 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솔직히 이거 데이터 적는 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업체였으면 난 안 적었어. 왜냐면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업체가 아니고 시청자분들이나 좀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루리베웨 AV 장비 게시판이라고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거기서 막 정보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거의 망했고 지금 정보가 많은 데는 특에더 방송TV인가? 그쪽에 이제 좀 최신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 이제 거기서 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의 안 보긴 하는데 거기에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있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좀 더 정리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으면 싶어가지고 옛날에 저의 그걸 발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옛날에는 저만 정리해서 썼었어요. 저만 따로 정리해서 쓰다가 이제 그거를 제 카페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시라고. 내 돈 주고 쓰더라도 그냥 보시라고. 뭐 업체분들이 보고 이걸로 돈 벌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뭐 눈쟁이의 업계 비밀 이런 거 딱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보는 사람만 보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면 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글로 쓰면은 그냥 리프레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면 새로운 정보로 계속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입니다. 좀 베이페이스 프로 이 친구를 대체하면서 퀄리티가 괜찮은 친구들을 좀 더 싸게 한 20만원대, 더 비싸도 한 30만원대 안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들로 찾아보고 있어요. 방송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방송하신 분들 중에서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좀 뭐 저희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의 잘못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글로 써서 알려주시거나 저를 더 도와주시고 싶으신 뭐 전문가분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디오 전문가도 아니고 전부 다 독학이기 때문에 특히 오디오 분야 이쪽은 워낙 전문하시는 분들이랑 저랑은 제대로 된 지식의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때깔 좋은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